기원전 2세기 소아시아. 해상 도시들은 언제나 문화적인 혜택을 받는다. 그 도시의 항구를 거쳐가는 물건들과 다양한 사람들 덕분에 바다와 땅이 만나는 그곳은 풍요로움과 활기로 가득하다. 이것은 배나 마차 외에는 운송수단이 없었을 때 고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생활이 풍요로울 때만이 문학과 연구, 사상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생긴다고 생각한다면 왜 과학과 철학이 부유한 도시 그리스에서 번성했는지 쉽게 알게 될 것이다. 고전과 헬레니즘 시대에 소아시아 서쪽 해안과 지중해 동쪽 섬을 둘러쌌던 고대 구역 이오니아에는 수많은 유명한 사상가들과 과학자들이 존재했다. 이 위대한 사상가들의 업적은 아직도 섬과 해안 도시들의 고고학적 잔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이 고대 지역을 살펴보면서 오랜 세월 전해온 이론과 발견들로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유명한 건축가, 철학자, 그리고 의사 등을 만나보게 될 것이다. 첫 세기는 그리스의 지중해 식민지화의 시대이다. 식민지화는 시칠리아와 마냐 그리치아가 있는 서쪽과 에게해 섬들과 이오니아 해안 지방으로 이어지는 동쪽의 두 가지 중요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고대 그리스의 식민지, 즉 델로스, 코스, 그리고 오늘날의 그리스 땅이 된 로드스와 같은 섬들과 프리엔과 밀레투스 같은 이오니아 해안을 따라 위치한 땅들은 상업과 문화 교류의 유리한 교차로에 놓여 있었다. 이곳은 지중해 연안 사람들인 카르타고, 이집트, 그리스인들이 페르시아나 인도와 같은 극동지방 사람들과 만나서 교역하는 지역이다. 동양에서 자신들의 상품을 팔기 위해 육로를 통해 온 대상들은 바다 건너 서쪽으로 계속 여행하고 싶어 했다. 이오니아의 해안 도시들과 다른 근처의 섬에 있는 마을들은 경제, 문화적으로 꽤 번영했다. 그것은 예술과 과학이 번영하기에 유리했으며 모든 지식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의 고향이기도 했다. 대단한 문화적 갈망을 지닌 시인, 웅변가, 철학자들이 여기에 속했다.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연설은 흔히 볼 수 있었다. 고대 이오니아에서 가장 멋진 도시 중 하나인 프리엔에서 고고학자들은 정사각형으로 설계된 이상한 계단 구조의 건물을 발견했다. 그들은 즉시 이것이 시의 회의용 건물임을 알았고 이것이 시의 원로원이 모이는 장소인 볼류테리온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집회를 소집했던 곳인 에클레시아스 테리온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발굴 작업을 통해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극장 역시 찾아냈다. 반면 정사각형 건물의 정원은 640명뿐이었다. 발굴된 지역과 프리엔의 크기와 인구에 대한 역사적 자료에 입각하여 두 건축물을 평가해 볼 때 평민들은 개방된 극장에 모였으며 원로원은 더 작고 지붕이 있는 볼류테리온에 모였다고 결론 지을 수 있었다. 당시 원로원 방의 모습이다. 이것은 웅변가가 연설을 하기 위한 강단이었다.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 철학자들은 몇 가지 다른 학파로 나뉘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에피쿠로스 학파로 자신들의 원칙을 그 지역 원로들에게 퍼뜨리고자 했다.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올바른 삶과 지혜를 고수함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개념은 당시 여전히 투쟁 중이었던 프리엔의 원로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자기들의 나라를 자랑스러워했다. 이오니아가 철학의 탄생지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선조는 수세기 전에 이오니아 학자들이었다. 탈레스, 아낙시메네스, 그리고 아낙시멘데르는 최초로 세계 지도를 만들었으며 다윈보다 2000년이나 앞서 진화의 개념을 인식하여 인간이 물고기에서 진화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프리엔의 도시가 점차 발굴됨에 따라 고고학자들은 이곳이 다른 도시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이들이 파는 곳마다 계속해서 계단이 발견됐다. 고도가 변화할 때마다 늘 계단이 있었다. 왜일까? 사람들이 경사진 길을 좋아한 걸까? 아니면 그런 길을 만드는 법을 몰랐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원래 이곳에 길과 건물이 그려진 지도를 다시 만들었던 연구원들은 놀라운 발견을 했다. 도시가 완벽한 직각을 이룬 길 위에 지어져 있는 것이었다. 게다가 동에서 서로 이어지는 거리는 모두 수평이었고 남북으로 이어지는 거리에는 다양한 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이 있었다. 이것은 분명 의도적인 설계이다. 하지만 누가 그런 생각을 했으며 이유가 뭘까? 해답은 철학에 있다. 고대 문헌에 의하면 도시계획 기술의 기초를 세운 사람은 유명한 이오니아의 철학자인 밀레투스의 히포다무스라고 한다. 그는 도시가 아무렇게나 성장하게 내버려두지 않고 합리적인 지도를 그려서 직각으로 된 눈금 위에서 설계하고 각각의 지역에 정확한 기능들을 할당했다. 그는 그리스 제국 전역에 걸친 도시들을 설계했다. 히포다무스는 프리엔에서 멀지 않은 이오니아 해안에서 탄생했다. 1800년대 말 연구자들은 대규모의 가로수 길과 거대한 욕탕 그리고 호화로운 건물이 있는 환상적인 도시를 발굴했다. 당시에 그들은 이곳이 파리와 그리스 사이에서 몇 번이나 지배자가 바뀌었던 강력한 도시 밀레투스일 것으로 추정했다. 밀레투스는 해안 도시인데 이곳이 바다에서 7km나 떨어져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이 모든 가정이 맞아떨어진다. 학자들은 아름다운 사자로 장식된 이 건축물을 발굴할 때까지는 확신을 못하고 있었다. 부두와 정박지가 있는 것을 보면 이곳은 분명 항구였을 것이다. 멀지 않은 곳에서 학자들은 시어터 항구라는 또 다른 항구를 찾았다. 이 항구가 아름답고 거대한 이 극장에 가려 안 보였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다. 이 극장은 15,000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그리스 오리엔트 최대의 규모였다. 고고학자들이 이 도시를 발견했을 땐 바다가 없었지만 전에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 수수께끼는 근처에 넓은 삼각줄을 형성한 메안다 강 덕분에 밝혀진다. 수세기 동안 이 강은 엄청난 양의 침전물을 퇴적시켰고 이 때문에 해안선이 기원전 1세기의 모습보다 훨씬 더 바깥쪽으로 나오게 됐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도시가 묻혀버렸고 늪지대에 또 다른 넓은 땅이 생겼다. 나중에 발굴을 통해 고고학자들은 이것들이 밀레투스라는 것을 확인했다. 학자들은 다양한 건물의 지도를 그리면서 이것도 프리엔처럼 최고의 유명 인사인 밀레투스의 히포다무스의 도시 계획대로 구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놀랍게도 이 위대한 도시 계획가는 수직 모양의 거리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개념까지 개발했다. 각 구역에는 특유의 건물 모양이 있다. 라이온과 시어터, 이 두 항구는 거꾸로 된 L자 형태의 구역과 연결돼 있었다. 바로 이곳에서 모든 민간용과 상업용 그리고 종교용 빌딩을 찾았다. 이 구역의 끝에는 일반적인 거주 지역이 있다. 진정한 철학자는 불합리한 모든 것을 거부하고 강한 열정과 혼돈을 피하며 합리적인 생각에서 한치도 어긋나지 말아야 한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간의 몸은 돌이나 식물과 같은 땅의 산물이라고 믿었으며 인간의 영혼은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신과 내세에서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오늘을 충실히 보내야 하며 다음 생애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울 만한 것들에만 가치를 두어야 했다. 히포타무스의 도시 계획안은 확실히 이러한 맥락이었다. 고고학자들은 지중해 동부의 작지만 중요한 섬 델로스에서 다양한 신을 숭배하기 위한 건물이 있는 테라스를 발견했다. 묘비와 조각상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지역의 모든 성소가 외국의 신을 위한 것이었다. 세라피스, 아이시스, 아누비스 같은 이집트 신과 사토르레이스의 신들의 성소인 사모트라케이온에서 숭배받던 카비리 신도 있었다. 그리스의 섬에 어째서 이렇게 많은 외부의 신들이 있는 걸까? 학자들은 다양한 고대 문헌 및 발견품들과 역사가이자 지리학자인 스트라보의 도움을 통해 델로스가 고대 최대의 노예시장임을 알아냈다. 전 세계 상인과 노예 상인들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경제 자원인 노동력을 사고팔기 위해 이곳에 모여들었다. 따라서 델로스는 지중해 교차로 역할을 했으며 방문객들에게 신을 섬길 넓은 지역을 제공하기 위해 비상한 노력을 했다. 후에 고고학자들은 이곳을 이방인의 테라스라 불렀다. 델로스의 영향력 있는 방문객이 되면 부유한 그리스인 집에 손님으로 초대될지도 모른다. 델로스는 정말 세계적인 곳이었다. 자기 나라가 더 잘났다고 뽐낼 것 없이 모두가 편하게 느낄 수 있으며 다양함이 곧 부유함을 의미하는 곳이었다. 풍부한 바람이 델로스의 돛들과 전설적인 아폴로의 집을 가득 채웠다. 이곳은 진정 에게해의 보물이었다. 스트라보는 델로스에서 가까운 코스라는 섬에 대해 매우 화려하고 잘 꾸며진 곳으로 언급한 바 있다. 로마의 역사가들에 의하면 중심 도시는 크지 않지만 가장 아름다우며 건축물로 유명했고 후에 놀라운 모자이크가 발굴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고고학자들은 신화를 참고하여 각각의 이름을 붙이려고 했다. 이것은 황소로 변장해 에우로파를 납치하는 제우스이다. 여기서 에로스는 어부로 묘사되었다. 이것은 파리의 심판이다. 그런데 보트를 타고 코스에 온 이 사람은 누구이며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 답은 이 폐허에 있다. 이곳은 그리스의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우스에게 바치는 고대의 성소들 중 하나이다. 이 건물은 아픈 자들을 돌보는 데 쓰였다. 하지만 코스의 성소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 문학 자료에도 나온 바와 같이 이 성소는 코스 섬의 나무그늘 밑에서 수업을 하던 고대의 가장 위대한 의사 히포크라테스가 사망한 후 지은 것이다. 히포크라테스는 최초로 과학적인 의학 논문을 쓴 인물로 의술을 마법에서 분리시켰으며 자신의 경험과
자연의 관찰을 바탕으로 의학의 기반을 다져주었다. 이 모자이크는 코스에 온 아스클레피우스 신이 바닷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히포크라테스에게 횃불을 넘겨주는 것을 그린 것이다. 이 넓은 성소는 히포크라테스 사상의 대표자들이 지은 것이다. 이곳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한 의학과 철학 학교로서 의학의 진보에 대한 거대한 기념비가 되었다. 이 시대의 행복과 지혜를 추구하기 위한 위대한 주제 중 하나는 고통을 이긴 성취에 관한 것이다. 히포크라테스는 코스 섬에 의학 학교를 세우고 수세기 동안 제자들을 양성했는데 이 학교는 바로 이 주랑 현관 밑에 위치했다. 이곳에서 철학자들은 이 위대한 의술의 대가와 함께 고통의 개념에 대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2층 테라스에는 사제들이 있었다. 그들은 아스클레피우스 신을 기리는 종교 의식을 위한 성소의 일부였다. 히포크라테스가 모든 의학 지식을 총망라한 책인 히포크라테스 전집을 완성하여 의학 기술을 만들어낸 후에도 이 의식은 계속되었다. 숭고한 의술을 향하는 자들로서의 행동 수칙이었던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오늘날의 의사들에게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유명한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가장 높은 3층 테라스에 자리하며 성소에서 종교적인 상징을 강하게 풍기긴 했지만 히포크라테스는 여전히 가장 위대한 의사로 기억되고 있다. 그는 모든 질병의 원인은 자연적인 것에 있을 뿐 초자연적인 것이 아님을 이해하며 사제들이 약을 취급하지 못하게 했다. 그는 직접적인 환경에서 기후나 몸의 상태를 되짚어 병의 원인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또한 정부가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생각했다. 그는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독재 대신 민주주의를 장려하기까지 했다. 병자들이 누워서 치료를 받는 이 주랑들 사이에서 철학자들은 그들의 이론을 뒷받침할 예를 준비했다. 고통의 부재가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주며 나아가 행복하게 하는가에 대한 것들이었다. 회복이 느려지는 경우나 전혀 차도가 없을 때는 환자를 버티게 할 철학이 있었다. 만약 사람이 열정을 버리고 에피쿠로스 학파가 아타락시아라고 부르는 내면의 평화를 얻는다면 육체적 고통을 참을 수 있을 것이다. 격한 고통은 지속되지 않으므로 조절될 수 있었지만 장기간의 고통은 결국 무시되기도 했다. 1936년 이태리의 고고학자 루치아노 로렌지는 로드즈 섬에 있는 벽을 따라 발굴을 하던 중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다. 무거운 돌로 된 공을 차례로 발견한 것이다. 다양한 크기의 공이 수백 개가 나왔는데 가장 가벼운 것이 1.8kg이고 무거운 것은 거의 270kg이 나갔다. 그렇게 무거운 돌들이 어디에 쓰였을까? 곧 로렌지는 커다란 병기고를 발견했다. 이 돌로 된 공은 대포가 나오기 이전에 쓰인 투석기의 단환이었다. 하지만 이것들의 수는 로드즈의 어떤 특별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305년 위대한 군지휘자 드미트리우스 폴리오세트가 부유한 로드즈를 공격했다. 로드즈는 지중해에서 가장 큰 곡식 시장을 갖췄으며 번영하는 은행 중심지였다. 말할 것도 없이 정복자들과 군 지도자들은 이곳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드미트리는 이미 다른 많은 도시들을 정복했고 강력한 무기도 가져왔지만 로드즈에게 패하고 말았다. 자신들을 정복할 수 없다는 증거로서 또한 호전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곳에 접근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로서 로드즈인들은 30m에 달하는 사상 최고 높이의 동으로 된 아폴로 조각상을 세웠고
이것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되었다. 고고학자들은 로드지인들이 그런 엄청나게 큰 조각상을 만들고 세우는데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 궁금해했다. 조각상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가장 그럴듯한 가정은 동을 여러 번 포개어 만들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아마도 동상의 크기는 천천히 커졌을 것이고 조각가들은 조각상이 높아질수록 더 큰 몸을 올려야 아래의 구경꾼들이 조각상의 전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조각상은 상대적으로 밑부분이 가볍고 위로 갈수록 상당히 무거워졌다. 불행히도 조각상이 갑자기 붕괴한 이유는 이것 때문일 것이다. 건축이 끝난 직후 지진이 일어나 위대한 아폴로상을 넘어뜨렸고 몇 세기 후에 이 동상은 조각으로 잘린 채로 팔려 모두 녹아버렸다. 이 아폴로상은 하나의 실험이자 대단히 혁신적인 기획이었으며 그 덕분에 설계자들은 예술과 공학에서의 깊은 성취를 위한 중요한 교훈을 얻어냈다. 이오니아의 그리스인들은 그들이 정착한 땅을 떠오르는 해란 뜻의 그리스어인 아나톨리아로 불렀다. 진실로 그들이 남긴 빛나는 이미지들과 예술, 유명한 철학사상, 건축의 진보, 의학적 유산 등은 진정한 계몽의 횃불이 되었다. 물론 이 나라는 상업으로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은 인류에게 공헌하는 지식과 지혜를 개발하는 데 널리 쓰였다. 이러한 접근은 가장 개방적이고 세계주의적인 그리스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바다에 씻겨가고 먼 땅과 맞닿은 그리스 말이다. 이곳에서 사람들의 사고는 자유로워지고 양육받고 찬양받으며 번영할 수 있었고 폭발적인 창의력으로 그들의 풍부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다. 이것은 배나 마차 외에는 운송수단이 없었을 때 고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생활이 풍요로울 때만이 문학과 연구, 사상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생긴다고 생각한다면 왜 과학과 철학이 부유한 도시 그리스에서 번성했는지 쉽게 알게 될 것이다. 고전과 헬레니즘 시대에 소아시아 서쪽 해안학자 그리고 의사 등을 만나보게 될 것이다. 첫 세기는 그리스의 지중해 식민지화의 시대이다. 신과 지중해 동쪽 섬을 둘러쌌던 고대 구역 이오니아에는 수많은 유명한 사상가들과 과학자들이 존재했다. 이 위대한 사상가들의 업적은 아직도 섬과 해안 도시들의 고고학적 잔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이 고대 지역을 살펴보면서 오랜 세월 전해온 이론과 발견들로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유명한 건축가, 철학, 식민지화는 시칠리아와 마냐 크리치아가 있는 서쪽과 에게해 섬들과 이오니아 해안 지방으로 이어지는 동쪽의 두 가지 중요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고대 그리스의 식민지, 즉 델로스, 코스, 그리고 오늘날의 그리스 땅이 된 로드스와 같은 섬들과 프리엔과 밀레투스 같은 이오니아 해안을 따라 위치한 땅들은 상업과 문화교 기원전 2세기 소아시아 해상 도시들은 언제나 문화적인 혜택을 받는다. 그 도시의 항구를 거쳐가는 물건들과 다양한 사람들 덕분에 바다와 땅이 만나는 그곳은 풍요로움과 활기로 가득하다.